구독과 좋아요를 부탁해요. 제발. 일단은 원피스 바운티 러시가 아주 대대적인 업데이트가 됐다고 해요. 그래서 이게 과연 갓 패치인가 똥 패치인가. 그래서 이게 과연 지속성과 그리고 신규 유입을 가져갈 수 있느냐 아니면 똥 패치로 기존에 있는 사람들마저 떠나게 하느냐. 좀 요런 느낌인데 자 한번 업데이트 내용 한번 볼게요. 캐릭터 부스트에서 오픈 가능한 패널을 추가했다. 오버 부스트를 추가했다. 캐릭터 상세 화면에서 음성을 재생할 수 있게 했다. 새로운 채팅 스탬프를 추가했다. 일부 UI와 오류를 수정했다. 그래, 얼마나 잘났는지 한번 봅시다. 이게, 원바로가 이번에 이거 진짜 패치 잘못했네. 이게, 갓 패치가 아니라 똥 패치했네요. 내일 소신발언 한번 가야겠네. 이거는 내가 봤을 때좀똥 패치고, 과금류도 더, 그러니까, 이런 거 있잖아요. 엄청나게 새로운 소스와 방식을 도입을 해서 이제 막이 게임이 막 엄청 다시 한번 이렇게 뭐 발돋움하는 그런 느낌의 사실은 패치를 원했는데 오버부스트라는 과금류도의 시스템을 도입해버리고 뭐 이미 어쨌든 뭐 유저들도 다 떠나 있는데 또 막상 가서 해보니까 아 이거는 사실은 게임의 문제 보기라기보다는 이건 게임 플레이어들의 문제죠. 팀워크가 안 되고 그냥 다 일단은 팀게임인데 다 일단은 자기가 그냥 MVP 딸라고 그냥 깃발 뽑고 킬 따고 그냥 이러다 보면은 이거 뭐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 처음부터 할맛안 나는 건데 다들 포지션이 있는 건데 그래서 이게 참 되게 애매해요. 그래서 앞으로 이게 원바로를 제가 하고는 있지만 일주일에 한 번씩 진짜 겨우겨우 하고는 있지만 이게 변화를 주지 못하면 원바로 이제 한국에서 한섭 종료하는 것도 내가 봤을 땐 진짜 이거는 머지않았다고 봐요. 이게 오버부스트라는 소스를 도입을 하는데 어떻게 사성 크리스탈에 100개를 받고 오버부스트 구슬을 하나를 얻습니까?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그럼 뭐 도대체 돈을 얼마나 쏟아부으라는 거야, 이거는. 이게 진짜 절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에요, 이거. 이거는 아예 답이 없네. 제가 봤을 때는 이거는 반다이가 돈더 받아먹으려고 어떻게든 매니아들한테도 자기네들이 봐도 인기가 좀 한풀 꺾인 것 같으니까. 그냥 이거 그냥 돈이라 더 받아먹으려고 남아있는 사람한테 오버부스트라는 소스를 도입한 게 아닌가. 이게 좀 되게 애매하네요. 그래서. 그런 좀 신박한 생각은 안 하고 그냥 돈이나 더 빨아먹으려고 그냥 아주 그냥 머릿속에 어떻게 하면 이거 돈더벌수 있을까. 이 생각만 들어요. 이 생각만. 그러니까 아주 답이 없는 거예요. 이거. 이러다가 나도 결국 A+ 가겠네. 이거. 진짜 답이 없다. 이러다가 이제 또 용카이도 나오잖아? 그럼 또 그때 조금 한다? 근데 이거 얼마나 간다? 길어야 한 달이다. 그리고 그거 요즘 벨페에 따래요. 벨페. 밸런스 패치를 했는데 그 밸런스 패치 이제 CP로 루치 조금 올려놓고 그 이제 몇 가지 캐릭터들 뭐 2년 후 이제 루피 해적단 라인들도 조금 올려놓고 뭐 이런 거 했다는데 그거 올리면 뭐 합니까? 이미 로저 500 밑으로는 로저 500 미만 잡 아닙니까? 솔직히 얘기하면. 예. 네. 그래서 그냥 제가 봤을 때는 원바로가 더 원바로 했다. 네, 원바로가 더 원바로 했다. 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원바로가 더 원바로 했다고 생각합니다. 진짜. 결국은 원바로가 댕펀맨보다도 못한 댕바로가 되었다. 라고 생각합니다. 자, 루이스 반갑고요. 그래서 이번 패치는 실패다. 모두들 인정하는 망게임이 되어버리는 결국. 아, 게임 버그도 많고, 참 이제는 힘드네요. 다들 이제 원바로한테 지치는 거예요. 이제 원피스 캐릭터들 자체가 사실은 매력이 있어서, 이 캐릭터 보고 캐릭터 뽑는 맛에 하는 건데, 그마저도 답이 없고, 다시 한번 보여드리면, 여기서 오버부스트 각을 세우는데, 이거 2부스트 채우기도 힘드는데, 이 캐릭터 부스트 칸이 52칸까지 올라오고, 이 18칸 채우는 것도 힘들잖아, 사실은. 9, 2, 18도 힘들단 말이야. 여기서도 한번 매기고, 여기서도 한번 매기기 때문에. 근데 이 오버부스트 이거 딱, 진짜 52칸까지 만들어 놓고, 이 오버부스트 가려면, 오버부스트 오브 교환을 해야 되는데, 캐릭터 조각고 오브과 크리스탈 오브가 요게 또다 따로 있고, 자, 이 크리스탈 오브를 바꾸려면, 사성 크리스탈 오브를 바꾸려면
3성 크리스탈 오브 10개가 있어야 4성 하나로 바꿀 수 있고, 그리고 필터에서 다시 한번 봐보자. 검수염을 누르면 보세요. 4개밖에 못 바꿔. 4개밖에 못 바꾸는 클래스. 4성 크리스탈이 400개 있는데 지금 404개가 있는데 고작 4개밖에 못 바꾸는 클래스. 와, 진짜 덜덜덜합니다. 아, 뽑기 확률이 정말 정확한가 의심이 됩니다. 4성 크리스탈이 400개면요. 400개면 하씨, 아 진짜 뒷박이네. 400개면 이게 레벨을 몇으로 올려요? 네? 몇을 몇이나 올릴 수 있습니까? 무지하게 때려놓을 수 있는데 이거를 이렇게 만들어버리는 댕펌. 하, 밑에 댕바로 클라스, 똥바로 클라스. 밸런스 조정 왔네. 자, 요거 2년 후 브룩과 수영복 헨콕과 카이도우와 마젤란, 도플라밍고, 와노 조로, 그리고 카타쿠리의 밸런스를 조정했네요. 공지사항을 좀 볼까요? 도플라밍고 조절했고, 어? 도플라밍고를, 그치, 도플라밍고 버프 줬고요. 구타쿠리, 그리고 CP0 루치, 그리고 우르지, 그리고 마르코 버프, 스모커, 마젤란, 와노조로, 오나미, 그리고 이완코브, 그리고 빈스모커, 레이즈, 드레이크. 그리고 카이도우를 왜 버프를 줬을까요? 카이도우 신캐를 내기가 애매해서 지금 카이도우에게 버프를 좀 준 것 같죠? 와노로우한테도 버프를 줬네요. 와노로우는 버프를 줄 필요가 있었죠. 지금 와노조로가 버프 받았단 말이야. 지금 와노조로가 지금 원작 보면은 엄청 떡상했잖아요, 지금. 지금 조로가 지금 패왕세까지 쓴단 말이에요. 근데 사실은 와노조로가 지금 여기서는 약하잖아요. 그래서 버프 한번 준 것 같아요. 그리고 해적왕의 아들 포트거스트의 에이스, 수영복 헨코, 코알라의 일반 공격이 쉽게 적중되도록 조정, 그리고 브룩 버프, 봉쿨의 버프, 아프 버프, 미스 오이선데의 비비 버프, 폭풍우루피 버프. 여러분께서 리그 배틀을 즐겁게 플레이하실 수 있도록 전체적인 게임 밸런스를 고려해요. 계속해서 조정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이거 뭐 하냐. 앞으로도 원바로에 많은 성원을 부탁합니다. 똥바로에 무슨 많은 성원을 부탁한대, 이거.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어.